코로나 시대에 영화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난토에 조금 언제 영화관에 갔었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오키다 슈이치 감독의 영화 모리의 정원을 예. 봤는데요. 마치 한 4월에 윤성현 감독의 영화 사냥의 시간이 아예 스크린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예. 바로 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그랬죠.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인간 수업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요. 예, 예. 예. 그 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은 영화 중에 트롤 월드 투어가 있는데요. 그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그 최근에 개봉한 손원평 감독의 영화 침입자가 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 예. 말이 디즈니에서 만든 뮬란의 예. 원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실사 영화로 하는 것도 지금 니키 카로 감독의 영화도 미뤄지고 있고요. 예, 예. 또 그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등으로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예, 예, 예. 예, 터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예. 지금 무기한 연기 중이고 예.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가 이번 달에 개봉 예정인데요. 예.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예,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현태쿤 시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태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하다가 예. 시인들께서는 날씨의 영향 많이 받는다 그러셔서 뭐 오늘이야 좀 날이 좀 밝습니다만은 네. 비가 요즘 자주 왔었잖아요. 예. 비 내린 날에는 어떠세요? 좀 감성이도 많이 적고 그러세요? 예. 정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도 비에 관한 시를 쓰려고 이렇게 앉았다가 예. 검색해 보니까 비에 관한 시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기에 견줄 만한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또 떠오른 시가 그 마침 그 여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예. 여림의 시 네가 가고 나서부터 비가 내렸다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읽느라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정작 쓰지 못하고 예, 예,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네가 가고 나서부터 비가 내렸다. 너를 보내는 길목마다 예, 비가 내렸는데 계속 이런 이별의 그 마음을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예, 그 마음이 날씨가 마음이었군요. 예, 그런 마음을 잘 담고 있어서 닮아서 예, 되게 그 예술하는 분들은 기후에 많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부러 그 기후에 그 나라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림 그렇죠. 그리는 분들도 예. 그렇고. 예. 그러면 이거 말 나온 김에 오늘 주제를 비에 관한 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뭐 비에 관한 영화, 비에 관한 노래, 비에 예. 관한 시 이걸로 계속 갈 수 있겠네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그럼 그 또 요즘 코로나 19 시대가 여전한데 예. 예, 이때. 이 영화 찾다 보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영화 극장에 안 간 지가 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코로나 시대에 영화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잘못 짚었군요. 근데 근데 지금 예. 얼핏 그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예. 난토에 조금 언제 영화관에 갔었지 생각이 들기도 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시대, 뭐 비대면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 막 그 꽤 끝까지 버틴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극장에 가면 뭐 10명 있다가 뭐 5명, 몇 명 안 남을 때까지도 예, 극장을 찾고 극장 계속 가셨군요. 예, 그러다가 저도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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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객분들이 예. 극장은 밀폐된 곳이어서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서 집에서 여가 생활하다 보니 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반사의 이익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실제로 그 넷플 땡땡 예, 거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대요. 오히려 예, 예, 예. 예 극장도 그 상영 횟수를 줄이고 영화에 대한 기대를 모은 대작들은 뒤로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예 처음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염없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영화 산업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그 넷플 땡땡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시인님께서도 방송인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전에 문의해 봤습니다. 예.
아니 사실 아까 저도 영화관 간지 얼마나 이제 기억 안 난다 그랬잖아요. 좀 말씀하신 동안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6개월 이상 저도 안 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예.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주위에 예. 물어보니까. 예. 예. 근데 그 예. 영화계가 말이죠. 예. 지금 사실 우리도 이렇게 안 가면은 영화계들은 어떻게 이 불황을 견뎌나가고 있을까. 예. 시인님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 요즘 랜선이란 말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예. 예.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야말로 인터넷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랜선 라이프라는 말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크린, 극장에 가는 그 문화가 예, 예.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월에 영화관에 갔는데 예. 그때 마지막으로 본 영화 때 기억나는 것이 5명이었어요. 5명이요? 예, 예, 예. 그때 그 오키다 슈이치 감독의 영화 모리의 정원을 예, 예. 봤는데요. 마침 그 영화가 거의 평생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어느 화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서 아~ 예, 뒤늦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생활하는 시기니까 예,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영화관에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예. 여기가 더 안전한 곳 아닌가? 그래서 그 아는 지인분한테 전화해서 뭐 안부를 묻다가 최근에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뭐 예, 그 뭐 저는 무증 저기 증상이 없다 하니까 무증상자가 더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예, 예. 아니 뭐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요즘 영화관에 대해서도 좀 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인식들이 좀 많으니까 예.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신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아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인데 영화계가 예. 지금 뭐 아까 다섯 명 얘기하셨잖아요. 예. 영화관 가서 보신 인원이 이 영화계가 굉장히 큰 불황일 것 같죠? 예. 그 지난 4월에 윤성현 감독의 영화 사냥의 시간이 아예 스크린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예. 바로 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그랬죠. 그 윤성현 감독은 그 좋아하는 분들 꽤 있는데 그 전에 영화 파수꾼을 만들어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나타내서요. 그 이번이 본격적인 상업 영화의 시작이었는데 예.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스크린에 상영하지 못하는 일까지 됐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인간 수업도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요. 예, 예. 예. 근데 저기 여기에서 저는 하나 짚은 것이 그 산업 구조가 예. 작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예. 초반에 약간 이렇게 좀 선정적인 장면이 예, 예.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세계 여러 드라마나 영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제작된 거 아닐까 예, 예.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품에 대해서.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응도 해나가고 있어요. 또 그런 관련 산업들이 또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예. 뭐 가령 공연이나 수업 같은 것을 비대면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방식들도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예. 앞으로 아마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으로 그 야외 활동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미래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술도 사실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예. 하지만 예술은 곧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외부로만 이어지는 세상에서 예술이 어떻게 가치를 증명해 나갈지 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 그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그 상반기에 60-70% 작년 대비해서 60-70% 매출 감소가 이어져서 이때 예. 그 줄어든 것이 약 1조 3천억 원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영화 산업 관련자 중에서 약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나 마치 이렇게 된다고 예.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또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은 영화 중에 트롤 월드 투어가 있는데요. 그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극장에선 그렇게 흥행을 못 했는데 예. 그 VOD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예. 이 영화가 오히려 그 전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 영화가 전작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매출을 또 기록했대요. 아까 극장 영화는 이제 흥행에 실패했다고 예, 봐야 되는데 예.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오히려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데 예.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좀 아직 뭐 옛날 사람인가요? 왠지 영화 하면은 그냥 대형 스크린으로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느낌이.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 뭐 뉴 모멀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스크린이 사라질 거라는 스크린 종말론이 다시 또 얘기 나오기도 예. 하던데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 가면 왠지 좀 푹신푹신하고 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세를 좀 유지해야 되고 예. 또 팝콘에 콜라를 먹으면서 기본이죠. 예, 예. 말소리도 좀 옆에 사람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또 극장 특유의 그 분위기 예, 좀 그렇죠. 그런 걸 느끼면서 영화를 보면 또 같은 장면에서 같이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예 그런 것이 참 예 그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또 그 예술에서 중요한 것이 그 핍진성인데요. 예. 그냥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예, 그 정말 스크린으로 볼 때 더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핍진성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봐야 재밌는 영화잖아요. 또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예. 극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핍진성이라고 하면 예. 이제 진실된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 영화관 가고 싶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 참 한국 영화 상영작들도 지금 흥행은 당연히 저조하겠군요. 네. 그 최근에 개봉한 손원평 감독의 영화 친입자가 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 예. 말이 1위지 1위 기록한 그 전국 관객이 50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심각하네요. 1위가 이 정도니 다른 영화들은 뭐 아주 바닥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영화 친입자가 봤더니 150만 명 관객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넘었을 건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얘기를 넘겨서 그 개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영화들도 지금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디즈니에서 만든 뮬란, 예, 예. 원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실사 영화로 하는 것도 지금 니키 카로 감독의 영화도 미뤄지고 있고요. 예, 예. 또 그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등으로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예, 예, 예. 터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예. 지금 무기한 연기 중이고, 예, 그래서 정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터넷은 저도 예. 굉장히 궁금한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예. 예. 어. 근데 이제 오늘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시대에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있었거든요. 예.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그 오늘 앞에 예. 오키다 슈이치 감독의 영화 모리의 정원을 언급했었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보셨던 영화 예. 영화관에서. 예. 이 영화가 그 실제 모델인 일본의 서양화가 구마가이 모리카즈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때 배경이 1970년대 초반입니다. 일본 역시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룩하던 때인데 예. 그 그림만 그리던 모리가 계속 높은 건물이 마을 주변에 올라가면서 변해버린 외부 환경과 적응 못해서 담을 쌓으면서 그야말로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거의 국민 화가가 될 정도로 이분이 아, 예, 그 예.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그 계속 한 곳에서 집중해서 또 이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침에 아내 예. 보고 나 곧 이제 나 다녀오겠다고 오늘은 어디 가세요? 했더니 연못에 간다고 봤는데 다섯 걸음 걸어서 연못에 도착하더라고요. 아. 또 그러다가 연못에 도착해 또 길을 잃어버려요. 예. 마루 위에서 한 열 발자국, 열 걸음 거리인데 예, 그 정도로. 예. 근데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있는데 돌을 계속 들여다봐요. 한참을. 예. 그다음 돌을 또 내려놔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예, 손에 들어있던 돌과 땅에 있던 돌은 다르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코로나 시대에 작가 격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예, 그러한 예, 모리의 정원을 예, 한번 기회 되시면 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인님 추천이군요. 예. 아,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그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못 봤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예. 현재 그래도 개봉 예정인 영화 중에서 시인님 보시기에 주목해봐야 될 만한 영화 추천할 만한 영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렇겠죠, 상황이 아마. 예, 예. 재난 영화처럼 또 그 일본의 그 유람선이 있었잖아요. 그 아, 예, 예.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그 예, 유람선. 예. 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인데 예, 예.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계속 바다를 이렇게 떠다닌 예. 그것도 영화로 나올 것 같고 예. 또 최근에 지금 이제 지금 개봉은 확정이 지었더라고요. 예. 예.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영화 반도가 이번 달에 개봉 예정인데요. 예. 예. 역시 좀비 영화입니다. 예. 예.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목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고 또 예고편을 봤더니 이 반도가 즉 우리나라를 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예고편을 보면 그 제한 시간 내에 트럭을 타고 반도를 빠져나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데 인간성을 상실한 그 좀비들의 습격을 받아요. 예. 예. 그럼 해조선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다려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반도란 영화는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부산행이 워낙 또 잘 만들어졌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 속편의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죠. 아유, 그나저나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예.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영화관 다시 가는 그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갈 수 있지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시대 말이죠. 예. 예.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의 시선 현태쿤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